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주의 거룩한 말씀 앞에 엎드렸습니다. 위대한 세례 요한의 정신, 우리는 이 시간 그의 정신을 나의 것으로 갖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오셔서 먼저 우리에게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마음을 열어 주시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 뜨겁게 하시옵소서. 내 인격과 생활이 변화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는 아버지 영광 위에 존재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아버지, 이 시간 오셔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을 주의 장중에 붙드시고 주의 옷깃에 숨겨주셔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모든 심령들과 만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세례 요한을 일컬어서 예수님께서 최고의 칭찬을 해주셨습니다. 그 칭찬의 내용은 이것입니다. 여인이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도 더 위대한 자가 없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입에서 그만한 칭찬이 나온 자면은 이 세상에 필적할 자가 없을 만큼 위대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은 율법 시대를 마무리 짓는 마지막 선지자였습니다. 구약의 시대가 끝나고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이 은혜로 지배하는 신약 시대가 시작되는 과도기에 태어났던 선지자였습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이 세상에 오시기 조금 직전에 마치 왕 앞에 뛰어가면서 나팔을 불며 왕이 온다고 큰 소리를 치던 옛날의 헤랄드처럼 오늘 세례 요한도 예수 그리스도 앞에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다는 것을 온 천하에 외치던 소리였습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은 다른 선지자들과 다른 점이 하나 있었는데 그것은 뭐냐면 이적을 전혀 행하지 아니했습니다. 그의 손에서 병고침을 받은 자가 없었으며 죽은 자가 일어나는 법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선지자에게 뒤지지 않는 막강한 영권을 그의 손에 쥐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그의 손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돌처럼 굳어버리고 희망이 없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깨뜨려서 하나님 앞으로 돌리는 제2의 엘리야의 역사를 그는 예수님이 나타나시기 직전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루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은 대단히 위대한 지도자였고 하나님의 사역자입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불의와 죄는 전혀 용납하지 못하는 불같은 성격을 소유한 사람이요 죄를 용납할 수 없는 뜨거운 또 깨끗한 마음을 가진 생명이었기 때문에 나중에 헤롯 왕 앞에 가서 죄를 책망하다가 회개를 강요하다가 자기 생명과 바꾼 순교자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 이 본문은 이 세례 요한이 이제 서서히 예수님이라는 분의 광채 밑에서 빛이 바래지는 한 장면입니다. 세례 요한이 한때는 이스라엘의 대인기를 끌었습니다마는 예수님이 공중 앞에 두각을 나타내시고 예수님이 또한 요단강가에서 세례를 주기 시작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로 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많은 무리들이 세례 요한 주변에 와서 회개하며 눈물을 흘리며 세례를 받으며 변화되며 하는 역사가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던 것이 어제 같았는데 서서히 그 모든 사람들의 인기는 식어지기 시작하고 모든 사람의 관심이 예수님이라는 분으로 향하게 되었을 때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유대인들과 더불어 변론까지 다 하고 나중에는 세례 요한에게 찾아와서 자기 스승에게 불평을 털어놓았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당신이 그렇게 정성껏 증거해주고 많은 사람들에게 소개를 해주던 예수님이라는 분이 모든 사람의 인기를 독차지해가지고 가버립니다. 이제 선생님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이럴 때에 세례 요한의 대답입니다. 누구나 하나님이 보내신 자가 아니면 그와 같은 영권을 가지고 사람을 끌 수가 없다. 나는 절대로 온 인류의 구원자 된 이스라엘의 메시아가 아니다. 내가 증거한 그분이 진짜 메시아다. 그 말은 너희들도 가도 좋다는 이야기입니다.
나는 마치 결혼식 날 신랑 옆에서 좋아하는 들놀이와 같아서 신랑의 친구들과 같아서 신랑이 좋아하는 거 보면 나도 같이 좋아하는 정도다. 나는 망하고 예수 그리스도는 흥해야 하겠다. 이래서 유명한 말씀이 30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멜빌 박사라고 하는 분은 이 구절을 가지고 말하기를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외칠 때도 위대했고 세례 요한이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 앞으로 불러서 무릎을 꿇게 하는 영권을 발휘할 때도 위대했지만은 그러나 세례 요한이 가장 위대하게 보인 때는 언제냐? 바로 예수님에게 모든 영광 다 돌리고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한 이 말씀을 할 때 세례 요한이야말로 가장 위대한 자로 보였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의 예는 특수한 예입니다. 우리가 세례 요한을 카피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도 이 주변에서 또 우리 가운데서 세례 요한의 생활을 본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자들은 누구나 다 예외 없이 따라야 할 불변의 정신을 세례 요한은 남겨주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참 신자라고 한다면, 만약에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고 한다면 세례 요한이 가졌던 참 삶의 목적과 원리를 가르쳐주는 이 정신, 예수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예수는 강해지고 나는 약해져야 하리라 하는 이 위대한 정신, 이것은 모든 크리스찬들이 받아야 본받아야 하고 이 정신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오늘 이 본문이 주는 메시지입니다. 이와 같은 세례 요한의 정신을 소개하는 이 메시지는 말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세례 요한이야말로 그의 인격과 삶을 송두리째 쏟아서 이와 같은 정신을 우리에게 보여주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전하는 목사도 말만 가지고 전해가지고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본문 택하는 것이 굉장히 겁이 나요. 왜냐하면 말만 가지고 안 된다고요. 나 자신이 그렇게 살아야 하고 내 인격이 이 말씀대로 사는데 투입이 되어야 하고 내 생활 전부가 세례 요한의 정신으로 무장이 되어 있어야 비로소 제 자신이 전할 때 여러분에게 이 말씀이 살아서 전달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겁이 나요. 아무튼 하나님께서 이 시간 예수님은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는 이 세례 요한의 정신이 여러분에게 바로 전달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생을 바꾸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세례 요한은 어떻게 해서 이와 같은 정신을 소유하는 사람이 되었습니까?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예수님을 보는 눈이 정확했습니다. 1장 34절에 보면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분명히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씀은 하나님이라는 고백입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분명히 고백했습니다. 1장 29절 보면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인류의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모든 인류의 죄를 담당하고 인류를 죄악에서 해방시켜줄 구원자라는 고백입니다. 그 다음에 만약에 우리가 본문상에 약간의 이의가 있기는 합니다만은 우리가 읽은 3장 31절 이하가 세례 요한이 한 말이라고 우리가 해석한다면 어떤 학자들은 이것을 반대하기도 합니다. 31절 이하 36절까지가 세례 요한이 이야기한 본문이라고 한다면 세례 요한은 또 34절에서 예수님을 하나님이 보내신 자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35절에는 만물의 주인이라고 고백합니다. 예수님의 손에 온 우주가 다 손에 잡혀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우주의 주권을 예수님의 손에 맡겼다고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세상의 주인은 한 분이요. 이 세상의 왕은 예수님 한 분뿐이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바로 보았습니다. 그가 어떤 분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가 얼마나 위대하고 우리와 상대가 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그는 알았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는 주저하지 않고 그는 흥하고 나는 쇠하여야 한다는 분명한 정신을 소유하고 그를 섬길 수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흥하고 나는 쇠한다. 이 본문 안에 두 가지 의미를 보통 갖고 있습니다. 첫째로요, 우리가 생각할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에게 절대 충만하시다는 의미입니다. 예수님만이 절대 충만하다. 영어 성경을 보시면, 오늘 미안합니다. 영어 성경을 만약에 보시면 흥한다, 쇠한다 하는 이 본문에 동사가 increase, decrease 하는 말로 대치가 됩니다. 예수님은 increase 해야 되고 나는 decrease 해야 된다. 이 말을 액면 그대로 말하면은 예수님은 점점 늘어나야 하고 나는 점점 감소되어야 하고, 그래서 요사이 현대 번역 같은데 보면은 become greater, 그 다음에 become less, 그래서 예수님은 점점 커져야 되고 나는 점점 작아져야 된다 하는 의미로 우리가 해석합니다. 이 그러니까 이것은 어떤 의미냐 하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 아시죠? 개자씨 비유. 조그마한 개자씨 씨앗이 마치 깨알과 같은 조그마한 씨앗이 떨어져서 심기울 때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보이지만 그 씨앗이 싹신하고 그 다음에 잎이 피고 점점 커가면서 가지가 뻗기 시작하면 주변에 있는 어떤 나무보다도 더 키가 크고 모든 주변을 장악한다고 했습니다. 이 increase입니다. 우리가 이 본문을 해석할 때 복음이 이 세상에 증거되어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해석도 합니다만, 또 하나 내 안에, 나 자신 안에 예수님이라는 존재가 처음에 예수 믿을 때는 조그만한 씨앗과 같았지만 그것이 점점 그 씨앗이 자라남에 따라 예수님이 내 안에 그 존재가 점점 넓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이 increase입니다. 내 존재 안에 그리스도의 존재가 점점 그 영역을 넓히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미안합니다. 옛날에는 내가 살아있을 때에는, 내가 흥할 때에는, 나 자신이 전부였을 때에는 예수님이라는 존재가 내 안에 발을 붙일 만한 그런 공백 하나 제대로 없었지만은, 그러나 예수 믿고 내가 죄사함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다음부터는 막연하게나마 내 마음에 영접한 그 그리스도라는 존재가 처음에는 지극히 적게 보였습니다만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커지는 겁니다. 점점 내 인격 전체를 소유하게 됩니다. 그리고 인격 전체가 소유되니까 그 다음에는 내 생활권 전체를 예수님의 영향이 점점 침범하기 시작합니다. 옛날에는 교회당에 왔을 때만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가 형성된 것 같았지만 점점 내 안에 그리스도가 나를 채우기 시작하니까 나의 직장 생활까지 그리스도가 지배를 하기 시작합니다. 내 가정생활까지 그리스도가 지배하기 시작합니다. 내 자신의 미래의 꿈과 비전까지도 그리스도가 지배합니다. 내 전 생을 그리스도가 지배합니다. 점점 인크리스 됩니다. 이것이 예수로 충만한 자의 생활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와 같은 변화가요 단순간에 일어나는 사람도 있습니다. 복이 터진 사람이죠. 예수 믿자마자 그저 1년도 안 되어가지고 이런 변화가 막 일어나서 그 사람의 인격이 전부 그리스도화 되어버리고 그 사람의 생활이 전부 그리스도화 되어버립니다. 그야말로 굉장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속도가 굉장히 느린 사람이 있어요. 5년 가도 10년 가도 안 되는 사람도 있어요. 예수를 믿기는 믿는데, 예수님이 그의 인격에 차지하는 공간이 지극히 적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큰 공간은 내가 차지하고 작은 공간은 예수님에게 드립니다. 모든 생활권에서 신앙생활하는 영역은 이만큼 적고 내가 마음대로 하는 영역은 이만큼 높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어도 이와 같은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낙심하지 마세요. 개자식 씨앗은 자랍니다. 아무리 여러분이 비비적거리고 위에다가 돌멩이를 갖다 얹어놔보세요. 씨는 결국 어디를 뚫고 나와도 나옵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것이 분명 진실하게 영접했다고 한다면 예수는 반드시 여러분을 가득하게 채웁니다. 여러분 안에서 절대 축소되지 않습니다. 한번 조용히 생각해보세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존재할 때,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신다면 도대체 그분이 소유하는 영역이 어느 정도냐? 예수 그리스도의 영향이 내 생활권을 지배한다면 그분의 영향이 미치는 영역이 어디까지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세례 요한은 자기가 그리스도로 충만한 사람이라는 것을 세 가지 면에서 증거를 했는데요. 광야 생활을 통해서 증거했습니다.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살았어요. 집에서 살지 않았어요. 그 말은 그는 성별된 생활을 했다는 말입니다. 또 그는 그리스도만을 고대하는 유일한 생을 살았다는 말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
오직 예수 그분을 위해서 그는 그의 전 젊음을 바쳤습니다. 그렇게 살기 위해서 그는 광야를 자기 생활 터전으로 택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베들레헴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광야에서 살았습니다. 성별된 생활입니다. 그것은 뭐냐? 그의 안에 예수만이 충만하다는 증거입니다. 그 다음에 세례 요한은 그의 메시지를 통해서 그의 안에 예수밖에 없다는 것을 증거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은 우리가 1장에 보면은 자주 나오는데요. 1장 29절에 보면 요한이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걸 보고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보라 하는 말을 잘 씁니다. 보라. 그 다음에 36절도 보면은 예수의 다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는 말을 잘 씁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 보라 하는 말은 뭡니까? 모든 사람의 시선을 자기에게 집중시키는 말투가 아니라 모든 사람의 시선을 어떤 다른 대상에게 집중시킬 때 사용하는 말입니다. 보라, 보라.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봅니다. 세례 요한이 손가락질하는 것으로 봅니다. 모든 사람의 눈이 세례 요한으로부터 다른 데로 돌아갑니다. 누구를 봅니까? 그리스도만을 보게 됩니다.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상의 죄를 짊어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보라. 세례 요한의 생애 동안 그는 많은 설교를 했습니다만은 그는 자기를 보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많은 사람이 찾아와서 당신이야말로 인류의 구원자입니다. 이스라엘의 메시아입니다. 할 때 아니요. 나는 메시아가 아니요. 내 뒤에 다른 분이 옵니다. 그분을 보시오. 그분을 보시오. 런던에서 어떤 방문객이 유명한 설교자가 설교하는 교회를 방문했습니다. 그리고 그 설교자의 웅변적인 놀라운 설교를 들은 다음에 나오면서 그 방문객은 하는 말이 이야 굉장한 설교가구나 굉장한 설교가구나 하고 감탄을 하면서 교회를 나왔습니다. 그 다음 주일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스펄전 목사의 교회로 그는 갔습니다. 스펄전 목사의 교회로 가서 그는 설교를 듣고 나올 때 그의 입에서는 무슨 말이 나왔느냐. 이야 얼마나 기가 막힌 구원자 예수냐. 얼마나 기가 막힌 구원자 예수냐. 얼마나 기가 막힌 구원자 예수냐. 자, 이거 뭐가 다른 점입니까? 이야, 굉장한 설교가다 하는 말하고 이야, 정말 얼마나 고맙고 귀한 예수님이냐, 구원자냐. 이 두 사람의 반응이 나올 때 별것 차이가 안 나는 것 같아도 굉장한 겁니다. 전자의 설교가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라 하고 외치는 대신에 많은 사람의 시선을 자기로 향하게 집중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설교는 한마디로 말해서 허탕친 설교죠. 그러나 스펄전 목사는 설교를 바로 한 겁니다. 설교를 들은 많은 사람들이 누구와 만나고 가느냐 하면 예수님과 만나고 갑니다. 설교자야 어떤 사람이든 별로 상관이 없습니다. 설교자의 인상, 설교자의 인물, 인품, 설교자의 어떤 개성 별거 아닙니다. 그것은 단지 그리스도와 만나는 안내역을 하는 하나의 종에 불과합니다. 모든 사람이 돌아갈 때 야 예수님, 야 나의 구원자, 야 나의 인생의 희망 오직 그분이구나. 그 말이 맞아. 마음속에 이와 같은 그리스도를 모시고 돌아가는 사람이 될 때 그 설교 바로 한 거예요. 그러면 누가 이와 같은 설교를 할 수 있느냐? 설교자 자신에게서 예수가 충만할 때 이런 설교가 나옵니다. 설교자 자신의 자기가 충만하면 자기밖에 말하지를 못해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 안에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가 충만합니까? 만약에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내 모든 인격 전체를 소유하고 있고 내 생활권 전체를 지배하고 있다면 모든 사람이 볼 때에 나를 통해서 예수밖에 보지 아니할 것입니다. 나 말하는 것을 통해서 예수님의 음성밖에 듣지 못할 겁니다. 내 생활, 내 인품 전부를 보고 예수님의 냄새밖에 맡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을 보고 예수님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영향을 받습니까? 저는 고마운 것은 우리 교회 성도들 가운데서 많은 분들이 다니면서 이제는 정말 예수님의 사람이요 예수로 충만했다는 것을 자기의 생활과 자기의 말로 입증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것을 봅니다. 참 좋아요. 1년 전만 해도 그 사람 만났을 때 미안합니다. 빤들빤들하고 아유 정말 저런 사람 언제 예수 믿고 정말 진짜가 될까? 그저 교회는 나오는데 언제 될까?
하는 걱정도 은근히 마음속에 했습니다만 하나님께서 얼마나 강하게 역사하시는지 다들 보면 1년도 얼마 안 됐는데 그 계자씨 씨앗이 예수라는 계자씨 씨앗이 그 마음 전부를 뒤엎어 그 생활 전부를 뒤엎어 가는 곳곳마다 예수 이야기에 가는 곳곳마다 예수의 냄새를 피워 모든 주변에 있는 사람이 너 왜 그렇게 달라졌니? 너 왜 그렇게 달라졌니? 너 왜 그렇게 달라졌니? 여러분 내게 그와 같은 변화가 있나요? 세례 요한은 또 하나 자기가 예수로 충만하다는 것을 기쁨으로 표현했습니다. 이야 나는 신랑집에 있는 신랑의 친구와 같은 기쁨이 있어. 나는 지금 당장 망해가지만은 그러나 그 예수 그리스도가 흥해가는 것 볼 때 나는 기뻐. 이 말은 어디서 나오느냐? 그 마음 속에 예수라는 분만이 가득할 때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와 같이 예수로 충만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배소 3장 17절부터 19절까지 우리 빨리 찾아서 한번 읽어봐요. 예배소 3장 못 찾는 분은 찾아주세요. 신약 313페이지 예수 오래 믿어도 예배소 찾으라면 저 구약에 가서 찾으시면 하여튼 알아줘야 돼요. 뭐 우리 교회는 예수 처음 믿고 오시는 분들이 많으시니까 뭐 제가 탓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빨리 고치세요. 예배소 3장 17절부터 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며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거하신대요. 그리고는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우리 예수님 마음에 계시면 사랑의 터를 닦아주어요. 그래서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예수 충만은 예수의 사랑 충만이에요. 그래 알면 어떻게 되나요? 19절 그 사랑의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시기를 구하노라. 결국 누가 충만하기를 원하는 겁니까? 예수 충만하기를 원하노라. 너희 마음에 거하시는 예수가 충만하기를 원하노라. 너희 가운데 거하시는 예수의 사랑이 너희 안에 충만하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이 소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에 빈 공간만이 있습니다. 아직도 공간이 많아요. 이 공간을 다른 것으로 채울 생각을 하지 마세요. 이 공간을 다른 것으로 채우려고 생각하지 마세요. 전부 다 속는 것입니다. 전부 다 헛개비입니다. 전부 다 신기루입니다. 여러분의 공간 다른 것과 채우지 마세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채우세요. 그분이 우리 마음을 소유하시면 나는 점점 줄어들고 예수님은 점점 넓어집니다. 커집니다. 나중에는 그리스도로 충만해집니다. 이것이 크리스천이에요. 하나 더 우리 생각할 것은 그는 흥하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는 말 가운데 두 번째 의미입니다. 그것은 절대 헌신을 의미합니다. 한국어 번역에 되는 한국어 번역에 나온 그대로입니다. 그는 흥하고 나는 쇠한다. 이 말은 예수님은 흥해야 되지만 나는 그를 위해서 망하겠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망하겠다. 이것은 절대 헌신을 의미합니다. 세례 요한이야말로 두 가지 면에서 그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정말 즐겁게 망한 사람이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망했느냐? 첫째로 자기 사명의 끝까지 충성함으로 망했습니다. 세례 요한을 흔히 일컬어서 달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을 일컬어서 해라고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아무리 달이 중천에 떠서 밤에 있는 사람을 즐겁게 하고 모든 사람들이 그 달을 즐기지만은 새벽이 되어 저 동편에서 여명이 밝아오고 햇살이 비치기 시작하면 아무도 그 달을 보는 자가 없습니다. 모든 눈동자가 햇살로 향합니다. 나중에 해가 중천으로 떠오르면 달은 옆에 비록 어떤 경우는 약간 보일는지 모르지만 아무도 그 달을 쳐다보고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마치 세례 요한은 그와 같은 역할을 한 사람입니다. 해와 같은 그리스도가 인류 앞에 나타나니 일시적으로 달처럼 모든 사람에게 비치던 달과 같은 자기는 소리 없이 자지러지고 소리 없이 사라지는데 세례 요한은 그와 같이 일시적인 자기 사명에 충실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을 소리라고 합니다. 소리는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물세례밖에 주지 못했습니다. 영원히 성도들과 함께할 성령 세례는 세례 요한이 주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만이 하시는 사명이요. 세례 요한은 회개만이 외쳤습니다.
그러나 그에게 진정한 용서와 하늘나라의 기쁨은 주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진정한 용서와 기쁨은 그리스도만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세례요한은 그저 잠깐 마치 수술하는 의사 앞에서 간호원이 잠깐 수술 준비를 해두고는 끝나버린 것처럼 잠깐 예수님 앞에 자기 사명 다하고 간 사람입니다. 결코 좋은 사명이 못 됩니다. 신랑의 친구가 그 뭐 좋은 사명이에요. 어제 제가 결혼식 하는데 가서 보니까 이세봉 전도사님 결혼식 하는데 보니까 그 참 그 뭡니까 결혼 식순이 그 미국 식순을 그대로 카피를 했는데 참 재밌더군요. 그래서 다음에 저도 주례할 때 좀 닮아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했는데 좋은 점이 있어요. 그런데 신랑 친구들, 신부 친구들이 먼저 입장을 해가지고 양편에 전부 다 서더군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눈길이 그 친구들에게 향하더군요. 그러나 신랑, 신부 다 입장하고 나니까 아무도 그 친구들 쳐다보잖아요. 그 다음에 또 재미있는 것은 식이 끝났어요. 식이 끝났는데 식이 끝나니까 뭐 카메라에 뭐 플래시가 전부 다 어디를 향하느냐 하면 전부 신부 신랑에게만 향했지 아무도 친구 보고 찍는 사람도 없고 친구들 보고 악수하는 사람도 없어요. 뭐 아무도 그 뭐 관심을 안 둬요. 그래서 야 그렇지 세례요한의 역할이 바로 저런 것이구나. 예수님이라는 신랑이 등장하니까 세례요한은 그 주변에 있던 친구에 지나잖아. 그러니 결코 좋은 사명은 아닙니다. 우리 인간적인 의미에서 볼 때 여러분 포드 대통령을 좋다고 생각합니까? 잠깐 대타치다가 내려간 분 아니요? 우리나라 모 대통령 여러분 좋다고 생각합니까? 잠깐 대타치다가 내려가시는 분 아니요? 그럼 대타치다가 내려가는 분은 우리가 결코 그렇게 좋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런 사명을 결코 우리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세례요한에게 주어진 그 사명은 바로 이런 사명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세례요한은 자기의 사명에 끝까지 충성했습니다. 이것이 완전 헌신입니다. 이것이 바로 자기가 예수를 위해서 즐겁게 망하는 길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얼마만큼 사명에 충실합니까? 여러분의 사명이 목사의 사명만큼은 못할지 모릅니다. 여러분의 사명이 어떤 장로님들의 사명만큼 못할지 모릅니다. 여러분의 사명이 세계 각지에 흩어져서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사들과는 비교가 안 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이 얼마만큼 충성합니까? 집사로서, 권찰로서, 또 우리 교회 순장으로서 여러분들 얼마만큼 주일학교 선생님으로서 얼마만큼 충성합니까? 성가대 대원으로 얼마만큼 충성합니까?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아무리 자기가 받은 직분이 초라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그것이 소중한 줄 알고 세례요한처럼 자기를 불태워서 온전히 망하기까지 충성하는 그 사람이 바로 예수는 흥하고 나는 쇠하여야 되리라 하는 정신을 소유한 사람입니다. 우리 교회 집사님들 좀 한마디 할까요? 한마디 할까요? 말까요? 이 테이프가 미국까지 가기 때문에 내가 되도록 망신스러운 말은 안 하려고 그래요. 그 사람들 듣고 우리 교회 욕할까 싶어서. 그러나 한마디 하지요. 우리 교회 집사님들, 잘하시는 집사님들은 귀를 막으세요. 잘 못하신 집사님들 들으세요. 정말 좀 정신 차리세요. 오늘 마지막 재직회죠. 좀 참석하세요. 얼굴 좀 봅시다. 공개 좀 할까요? 집사님들이 한 70명 된다는데 날마다 재직회는 30명. 그럼 40명은 뭐예요? 하여튼 집사가 시시한 모양인데요. 다음에 장로 드릴 테니까 오늘 전부 참여하세요. 아시겠어요? 우리 교회 여자 장로도 세우지요. 그럼요. 문제없어요. 원하신다면요. 여러분 내가 받은 직분이 아무리 시시하고 소리와 같이 일시적으로 들리다가 없어지는 세례요한의 사명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충성하는 것이 주님은 흥하고 나는 쇠한다는 말씀입니다. 마지막으로요. 세례요한은 어떻게 자기가 주님을 위해서 망했느냐?
자기의 전부를 주님 위해서 다 드림으로 망했습니다. 세례요한은 자기 제자들을 전부 예수님에게 보냈습니다. 세례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인기를 듣고 그리스도를 따라갈 때 그들을 붙들지 않았습니다. 제자가 자기의 오른손과 같은 제자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제자들 보고 야 저기 하나님의 어린 양이 간다 하니까 제자들이 그 사람을 따라갔습니다. 세례요한은 혼자 남았습니다. 그러나 세례요한은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자기의 제자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많은 추종자들을 전부 그리스도에게로 돌렸습니다. 많은 사람이 자기에게 왔다가 이제는 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인기와 명예까지 주님을 위해서 다 드렸습니다. 여러분이 그만큼 힘든 일이 없습니다. 목사가 언제 제일 슬픔을 씹고 고통을 당하느냐. 보통 선배들의 말을 들으면 나이가 늙어서 이제는 메시지도 힘이 없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일을 하지 못할 때쯤 되면 모든 교인들의 눈이 젊은 지도자에게 향해버릴 때 그때에 목사로서 가장 뼈아픈 고통을 느낀다고 그래요. 공적인 인물에 있는 사람, 공적인 위치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의 명예가 뺏기고 자기의 인기가 바뀌고 자기의 사랑하는 자들이 전부 등을 돌릴 때만큼 고통스러운 때가 없는 겁니다. 그러나 요한 보세요. 자기 것 전부 다 주었습니다. 가장 귀한 것 다 주었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를 위해서 망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전 이스라엘을 다니시면서 그야말로 모든 사람들의 인기를 독차지하고 있을 때 세례 요한은 혼자서 감옥에 갇혀가지고 그야말로 외로운 생을 살다가 어떤 미친 여자의 요구에 따라서 목이 날아가 버렸습니다. 세례 요한의 생은 그래서 끝났습니다. 그러나 그는 한 가지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흥하기 위해서 자기는 기쁨으로 철저하게 망해준 사람이었습니다. 자기 것 다 드렸어요. 요한은 예수님을 자기와 비교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자기와 비교의 관계로 보았다고 한다면 분명히 요한은 질투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거지가 왕을 질투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아무리 질투심 많은 여자라도 왕비를 보고 질투는 안 합니다. 왜냐하면 신분이 다르기 때문에. 거지는 거지끼리 질투하게 되어 있습니다. 조금이라도 많이 얻은 사람이 있으면 그저 질투가 나서 못 견딥니다. 그러나 왕보고는 질투 안 하죠. 요한이 왜 예수님을 보고 질투 안 했느냐? 그야말로 하나님이요. 나는 천한 인간이요. 어떻게 비교가 됩니까? 그러니 그에게는 모두 다 드릴 것밖에 없구나. 나의 것 전부를 그를 위해 쏟아줄 것밖에 없구나. 나는 철저하게 망하겠다 하는 자세를 가지고 주님에게 드렸습니다. 그리고 요한은 예수님과 자기 관계를 상대적인 관계로 보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상대적인 관계로 보았다면 경쟁하려고 나섰을 것입니다. 만약에 요한은 예수님을 조건적인 관계로 보았다고 한다면 예수님과 논쟁을 벌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예수님을 조건적인 관계로도 보지 않았습니다. 오직 순종할 뿐으로. 그는 하나님이요, 그는 왕이요, 그는 심판자요, 전 인류의 주권자요. 모든 피조물이 다 그의 앞에서는 무릎을 꿇고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드려야만이 되는 대상인 줄 알았기 때문에 요한은 자기 것 전부를 다 드리고 나중에는 망했습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망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생을 살 때 누구를 위해서 망하고 싶습니까? 누구를 위해서 망하고 싶습니까? 결국은 우리는 쇠합니다. 결국은 우리는 갑니다. 누구를 위해서 내 젊음을 바치렵니까? 누구를 위해서 내 재산을 바치렵니까? 누구를 위해서 내 모든 총명한 재능을 바치렵니까? 나중에 가서 실패하지 않았다고 말할 수 있는, 나중에 가서 후회하지 아니할 수 있는 생을 어떻게 살렵니까? 성경은 분명히 한 가지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을 위해서 망할 자격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을 위해서 망할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인생을 살면서 정말로 죽고 싶은 대상 하나를 찾지 못했다면 여러분은 생을 재밌게 살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정말 내가 생명을 쏟아서 죽고 싶을 정도로 내 전부를 바치고 싶은 대상 하나를 찾으세요. 그러나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세상에서 그와 같은 대상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나중에 그분이 천사장의 나팔 소리와 함께 저 하늘나라에서 재림할 때 그를 위해서 망해준 사람들, 그를 위해서 망해준 사람들 영광스러운 면류관 쓰고 그와 더불어 영원토록 왕노릇 하실 것입니다. 그때
때가 오기까지 성도는 자기를 망쳐서라도 주님을 위해서 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와 같은 분이 되기를 원합니까? 분명히 되기를 원한다면 주여 나도 세례 요한의 정신, 주님은 흥해야겠고 나는 쇠해야 되겠습니다. 주여 나에게도 나의 생을 주님 위해서 망할 때까지 드릴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여러분 이만한 배짱과 이만한 투기와 이만한 목적과 이만한 의미를 갖지 못한 생을 산다면 여러분은 하루살입니다. 여러분 바로 찾으세요. 그리스도를 여러분은 찾았습니다. 이제 죽어도 돼요. 그를 위해서 죽어도 됩니다. 죽을 각오를 하고 주님을 위해서 남은 생을 사십시오.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조용히 한번 머리 숙이고 자신을 한번 돌이켜보세요. 여러분은 도대체 누구를 위해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흥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나요? 아니에요. 잘못된 겁니다. 우리는 예수 위해서 철저하게 망하려고 믿는 겁니다. 주님에게 나의 모든 것 바로 드리려고 믿는 겁니다. 주님에게 바로 못 드리면 여러분은 자기를 위해서 허탕해버리고 세상을 위해서 소비해버립니다. 나중에 가서 여러분 후회하지 아니하실 줄 압니까? 천만에요. 반드시 후회합니다. 오늘 우리 주변에 자기를 위해서 모든 것 다 써버리고 탄식하며 가는 사람들의 울음소리를 들어보세요. 세상을 위해서 다 써버리고 나중에는 한숨 지며 고통하는 사람들의 신음소리를 한번 들어보세요.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지요. 우리는 그런 사람 되어서는 안됩니다. 주님이 전부입니다. 그는 흥하고 나는 쇠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 생의 정신입니다. 세례 요한을 따라갑시다. 나중에는 주님 앞에 칭찬 듣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머리 숙인 주의 귀한 자녀들 가슴 속에 성령께서 오셔서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우리는 내 생명 송두리째 바쳐야 될 정말 죽지까지 모든 것 다 드릴 때까지 나를 희생시킬 대상을 찾지 못하면 우리는 보람이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이미 예수님 찾았습니다. 사랑하는 이 형제들 세례 요한처럼 예수님을 위해서 주님 흥하게 하기 위해서 나 자신을 송두리째 드리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남은 생을 헛되이 살지 않도록 그리스도를 바로 바라보고 그분만을 위해서 내 모든 생을 계획하고 불태우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